네, 안녕하세요. 예스카 정 팀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그 NF 소나타 차량이고요. 그냥 NF 소나타는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된 NF 소나타 트랜스폼이에요. 그리고 그릴이 NF 소나타는 두 개인데 NF 소나타 트랜스폼은 그릴이 네 줄짜리. 훨씬 예뻐요. 보실게요 한번. 일단 깨끗해요, 그죠? 별로 이건 예쁠 게 없어요. 네, 깨끗합니다. 끝! 아, 장난이고. 이게 등급이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아닌데 여기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있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에서 일하셨던 분이 차를 사신 건데 이 전동 시트가 있는 시트로 그냥 통째로 교환을 하셨대요. 새 거를 박아놓은 거예요. 그래서 보면 시트 되게 깨끗하고. 네, 한 10년 정도 탔는데 이게 시트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면 이것도 새 걸로 그냥 박아놓으셨대요. 그랜저 TG에서 떼왔다 그랬나. 아무튼 시트가 그래서 되게 깔끔해요. 오래 탔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단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네, 일단은 되게 꼭 필요한 것만 있는 느낌이에요. 보면 열선 시트가 있고요, 작동 잘 되고요, 제가 다 확인했고요. 전동 접이식 미러 있고요. 일단 내비 있죠. 그리고 당연히 내비에 연동된 네, 후방 카메라 있죠. 내비 있고 후방 카메라 있으면 되게 이제 기본인 거잖아요, 그냥. 이렇게 누르면 여기 CD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근데 원래 여기가 오디오 자리인데 오디오를 빼버리고 요거를 박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했어야 됐어요. 이게 좀 많이 비쌌거든요 그때. 그래서 쓸만은 합니다. 후방 감지기가 원래 없는 건데 이렇게 사제로 달아놨고 요거 잃어버리셨대요. 그래서 그냥 쓸 수는 없는데 리모컨 키만 새로 맞추시면 바로 작동은 될 것 같아요. 라이트가 이게 오토로 두면은 오토 되는 거 있잖아요. 딱 요거까지 들어있어서 필요한 것들만 딱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키로수 12만 키로고 주행 느낌도 좋고 보면은 미션 충격이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션 회사를 다니셨던 분이에요. 현대자동차 트랜시스. 본인이 그냥 미션을 관리하셨기 때문에 고질병도 없는 차고 문제도 없고 제가 진짜 탈까 생각 중인 차예요. 깔끔합니다. 가져왔던 차량을 세차를 할 거예요. 왜 이렇게 손세차를 하냐면 검정색 차라서. 저희가 검정색 차는 자동세차기 돌리면 작은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손세차하러 나왔습니다.